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배승하양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만큼이나 무서운 게 무면허 운전입니다. 최근 천안에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경찰을 피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곧바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들이 빈번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 빨간색 차량이 경찰차를 마주하곤 멈칫하더니 빠르게 차량들을 앞지르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중앙선까지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험천만한 질주에 마주오던 차량들이 황급히 피해갑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곤 잠적해 수배 명단에 올랐는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 12일에도 대전 서구에서 만취한 20대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욕설까지 하며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원에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공주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는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선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에서도 만취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다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도 고의성을 가진 본인의 의지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그 무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조금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고. 최근 3년간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건 1만여 건. 무면허 운전 사고로 1,800여 명이 다치고 44명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연립과 다세대 등의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로 전세값이 집값의 1.3배에 달했습니다. 대원 중구도 전세가율이 85.5%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도 100.7%에 달해 평균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했습니다. 대전시는 깡통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정책과의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최장 23개월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시청 1층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충남에서는 대기업 생산시설이 밀집한 당진이 83.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거나 60에서 80%인 위험군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는 읍면동 지역에서 충남 천안 쌍용동이 1,340건에 달해 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대전 갑천 주변 녹지에 불법 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울타리를 쳐놓고 개인적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건데요. 주변에 영농 폐기물부터 각종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심각한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갑천의 상류지역. 곳곳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듯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에는 마늘과 같은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허가 없인 농작물을 기를 수 없는 국유지인데 서로 구역을 나눠 불법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마늘. 우리 땅은 아닌데요. 하천 땅이에요. 심심풀이를 조금 하는 거예요. 공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환경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여행 가방부터 비료 포대 등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엔 이렇게 불법 전용물을 스스로 철거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철거 기한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철거하기는커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며 방치된 쓰레기에선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불법 경작도 늘어나며 하천 오염까지 우려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이 물줄기나 이런 데는 저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기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저런 거 단속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갑천을 관리하는 인원이 단 3명뿐이라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순찰을 나가는 것 이외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하천관리사업소는 해당 구역에 대해 두 차례 쓰레기를 우선 수거 조치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경작을 하는 주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작물도 강제 폐기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들은 도심의 흉물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랜데요. 최근 대전시가 산하 공공기관 세 곳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겠다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 매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과 더불어 대전 야구장 신축도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건물. 지난 200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5년째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공사가 중단돼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대전 중구에만 3곳이나 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이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여러 번 와가지고 폴리스 라인 치고 또 부러진 부분 또 수리하고. 이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관광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3곳에 원도심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장기 방치 건물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 한 개 법인이 여러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을 모두 사들이는 등 매각 과정에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 매입에 나설 경우 가격 부풀리기 우려가 있어 적정한 매입가 산정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소한 적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도시에 또 흉물처럼 방치해 있는 건물들이 계속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사동에서 20년 가까이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대전 신축 야구장 부지와 가까워 야구장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 용도로 활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흉물로 방치가 돼 있었었는데 야구장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뭐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맺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심의 흉물이 돼버린 대전 원도심의 장기 방치 건축물들이 민선 8기에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 동구는 수십 년간 대전역과 전통시장 주변에 난립해온 불법 노점상 정비에 나섭니다. 현재 중앙시장 인근 도로 1km 반경에 약 100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 노점상들이 인도와 소방 통로를 막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되면서 동구는 단속 인원 9명을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도 도로에 쌓인 판매 상품 등을 철거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 투입하되 노점상의 자진 철거부터 우선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만 1살과 3살 남매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허위로 보험금까지 타낸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장민주 판사는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영유아 자녀를 집어던지고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실비 3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30대 친부에게 징역 3년 6월을,
의붓 엄마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아이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며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날인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대규모 과학 행사가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주말 동안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가볼 만한 곳을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소리 굽세를 통해 알아봅니다. 진동음을 귀로 들어보고 물의 파장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과학교실입니다. 굴절 망원경으로 태양과 흑점을 관찰하며 천체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나갑니다. 눈으로 보면 태양을 보면 다칠 수 있는데 망원경으로 빛을 약하게 해주는 필터를 끼고 보니까 태양에 있는 흑점을 볼 수 있었고 그게 신기했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제50회 봄 사이언스 데이는 대덕특구연구소 등이 참여한 23개 부스와 강연장에서 흥미진진한 과학체험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4회 장다비전이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근육이 점점 위축돼가는 정미경 작가는 본인도 부모님의 소중한 어린 딸이었음을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작품에 담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소질을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동설을 지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삶은 어땠을까? 연극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민복기 씨의 연출과 각색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는 물론 출연진을 지역 연극인들로 채워 지역 연극 발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서 대전이라는 지역으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관객이 그 공연을 보러 내려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지역 대표 역사문화축제 제26회 동춘당 문화제에선 수준 높은 재래악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보존 후의 줄타기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도안동의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역주행하다 도로 쪽을 침범해 마주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수자원공사 감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강 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물음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거란 말만 남겼습니다. 전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낸 강 감사에게는 2021년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시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아산시 영인면의 한 공장에서 직원 56살 남성 A씨가 폐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잔여 유증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폐 드럼통을 자르던 도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옷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미래 두배 청년 통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미래 두배 청년 통장은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대전시가 더 적립해 주는 제도로 본인이 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대전시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00명으로 시는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140%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당 한 명이었던 인원 제한도 풀었습니다. 적립금도 월 10에서 15만 원까지 적립기간도 2, 3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온실 농업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공주시 2인면 주봉리 1원에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공시는 도비 69억 원과 시비 31억 원 등 100억 원을 투입해 3.5헥타르 규모로 딸기와 오이, 토마토, 엽채류 등을 재배할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